자, 도치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루니가 문도 이렇게 나왔죠. 그럼 도치를 해야 되는데, 대열구문은 원래가 동사주어 이미 도치를 하는 문장이죠. 이 상태에서 앞에가 나루니라고 하는 부정부사가 문도 나왔다면 도치할 때는 동사가 앞으로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끼어 들어가다 보니까 비동사가 이 앞에 위치해야 된다 해서 정답은 A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도치가 있는 상태에서 또 도치를 해야 된다면 뒤에 나와있는 동사가 앞으로 끼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복양은 아직은 접근을 안 할게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보시면은 역시 rarely라고 하는 부정부사가 문득 나갔죠. 그래서 조동사 이제 주어 도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조동사가 나왔다면 뒤에는, 그렇죠,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자, 노순어가 문득 나오면, 자, 노순어 도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출제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노순어가 나왔다면 뒤에 접속사 된을 확인해라. 첫 번째. 두 번째, 도치를 안 했죠. 동사주어 도치를 확인해라. 그래서 지금 이 둘을 뒤집어야 될 것 같고요. 정답은 B번이 정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제 문제입니다. 해석이 A 하자마자 뒤에 거 B 하다기 때문에요, A를 먼저 한 거죠. 그래서 대과거 시제인 had PP 된 뒤에는 과거 시제를 쓴다는 점, 이 공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공식이 노순월 69번 공식이에요. 69번 공식 확인해서 우리가 배운 도치 파트 말고도 시제 포인트, 접속사 포인트까지 같이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셨고요. 4번 문제 가시면 역시 never이라고 하는 문도에 부정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전면구. 자, 다시 또 대열구문이죠. 주어는 대열구문에 이미 도치를 한 문장이지만 문도에 부정부사 나왔다면 아까처럼 동사가 다시 앞에 끼어 나가야 된다. 정답은 B번이 정답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수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문제. 자, 도치 파트 할 때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not until 나왔을 때 이 until의 품사입니다.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잘 보셔야 되고, 도치는 어디에서 한다? 주절에서 도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중요한 건 이 품사죠. 근데 뒤를 보니까 지금은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이렇게 날아가고 동사하고 주어라고 하는 도치가 잘 이루어졌는데 일반 동사가 못 나가서 디드가 나갔다면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셔야죠. 정답은 A번 surface로 고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6번 문제 역시 not until이 문도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 until이 품사가 뭐인지 보셔야죠. 근데 오픈 동사죠. 그 다음에 leave도 동사인 거 보니까 동사가 두 개라면 얘는 접속사일 것이다. 그러면 접속사가 대꼴고 하는 뒷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닫고요. 뒷문장이 주어 동사인데 도치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일반 동사가 못 나가죠. 그래서 does it leave 이렇게 이제 고치시면 정답이 C번이 될 것 같고요. 7번 문제 보면, 자, 7번에 A번은 이제 배운 거니까 이제 좀 같이 활용해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이 100세 넘었어요. 100세가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years s를 붙이는 거, 그렇죠? years old 다음에 뒤 명사가 또 있다면 그때는 s를 붙이지 않는 거, 이런 식의 접근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문장이 쭉 흘러갔고, 그 다음에 대략 약 단지 대략 600 그래서 부사가 이거 꾸며주고 있는 형태, 뭐 이제 B번이야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그 자체로 이렇게 날아가시면 되고요. D번에 나론니가 문도 나왔는데 주어 동사 같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동사 주어 has pp의 완료 시제는 앞에 나와 있는 이 has, had, have, 부가 조동사 역할이기 때문에 도치할 때는 얘만 앞에 이렇게 나간다 보시면 돼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토치는요, 여러분이 공식집에 나와 있는 그 7가지 경우의 수가 명확하고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 풀 때도 그렇게 막 딱히 여러분이 헷갈리거나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거의 딱딱 떨어져요. 8번. 자, 온니가 역시 문도 나갔다면 온니 뒤에 부사 상당 어구가 나오면 도치인데 뒷문장이 주어 동사인 거 보니까 틀렸죠. 일반 동사 못 나가고요. 과거이기 때문에 did he, 그 다음에 become 동사 원형으로 고치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9번 문제. 일단 A번의 포인트는 object to ing입니다. object to ing. 요거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소유격의 형태. 사람일 때는 소유격 잘 썼고, 전치사 뒤에 명사 잘 썼고, of president 잘 썼는데, and 뒤를 보니까 so를 이용해서 Mary가 여기에 반대하고 그리고 존도 그렇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동이면 so do, so does John 이렇게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도치를 안 한 문장이고, 긍정 부정동이라면 so 동주, 부정동이라면 neither 동주 아니면 nor 동주, 뭐 요 표현으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여기서 이제 right는 이제 권리라고 하는 권리, 권한이라고 하는 명사가 돼서 이제 가산명사라서 s가 붙인 거고요. nor이 나왔는데 뒤에는 동사주어 도치를 안 했죠. 그렇죠? 지금의 문장은 주어 동사니까 얘를 정답은 c죠. nor 나오니까 뒤에 도치를 해라. 정답은 c를 도치한 문장으로 고치시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11번 문제. 자, until 또 나왔습니다. 남 until 나왔으면 품사 확인. 뒤에 d를 봤더니 전명. 전명. 하고 여기까지 다시 world one까지. 전명. 하고 동주니까 하고 나서 did가 나갔다면 여기는 동사 원형이잖아요. become. 그래서 지금 동사가 하나인 거 보면 얘는 전치사고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서 did가 나갔으면은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정답이 C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역시 문두에 언니가 나가면서 뒤에 by ing까지 쭉 들어가면은 언니 부사 상당어구가 길게 쭉 나왔죠. 그럼 블랭크는 동사 주어의 어순, 얘는 주어하고 동사의 어순 틀렸고, 동사가 그냥 나가면은 안 되죠. 일반 동사면 두더지를 써야죠. 정답은 3번. 그죠? 동사 또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13번. 자, 블랭크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를 몰랐는데 아직은 여기 PP가 남아있고요. 듀얼이 날아가죠. 하고 이제 보기형을 쭉 보니까 여기 has가 등장한 거 보니 이제 구조상으로는 has PP라고 하는 완료 시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rarely가 이렇게 문두에 부정부사가 문두 나갔습니다. rarely, hardly, barely, barely, seldom. 뭐 이런 부정부사가 문두 나가면 도치를 안 했으니까 틀렸고, 그 동사 주어 완료 시제라 has PP. 정답은 B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갑자기 동사가 나갈 리가 없는 거죠. 문두에 얘가 나가야 도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D번. 꼭 도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뭔가를 강조하려고 문두에 무언가의 조건이 딸려있으면서 도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문장은 주어하고 그냥 동사 쓴 거 아닙니까? 라고 봐서 도치를 안 한 문장인데, D번이 틀린 이유는 대입시키면 문장 구조가 이상해요. has pp까지는 좋죠. 이게 동사. 근데 요거 뒤에 지금 여기 붙은 게 of 명사. 미국의 하고 정부가 붙어 있어야 될 단어니까 명사 of 명사가. 그래서 of the United States는 여기에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D번을 집어넣으면 여기 들어가는 위치가 아니니까 구조가 잘못됐고 틀렸다라고 봐서 어색하죠? 정답은 B번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 문제 가보면 자 계속 나런티리 문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뒷문장이 주어 동사인 거 보니 그죠? 요거는 여기까지가 닫히는 구조요. 뒷문장이 이제 동사 주어라고 하는 도치가 돼야 되겠죠. 도치를 한 주어 동사 틀렸고 도치 안 했고 이건 문장이 아예 틀렸고 주어 동사 아니고 그래서 동사 주어 다시 동사 원형 얘가 못 나가니까 두 더즈 쓰고 다시 동사 원형 정답은 D번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은 15번 이 문제는 이제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over 전치사 명사 병치 전치사 명사 뒷문장이 이제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여기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보기양을 보니까 그냥 주어 동사가 갑자기 여기 또 들어가면 얘를 설명할 수 없잖아요. 아 있죠. A번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where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여기 뒤에 주어 동사를 끌고 가니까 가능은 하나 가능은 하나 자, 문두에 결국은 부정부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얘가 진짜 주어동사 주절의 주어동사가 아니라면 여기를 주절로 볼 것 같으면 여기는 동사주어라고 하는 도치를 써야 옳고요. where 관계부사가 얘를 꾸며주면서 뒷문장의 주어동사를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정답은 3번이 가장 좋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얘는 뭐 집이 어딨냐라고 하는 이건 Where is the house? 의문문 어순이라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역시 Where 문장은 이건 뭐 완전 이상하죠. 이거 의주 동일하면 이만큼이 명사절 명사절 요 자리에는 명사절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신다면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자마자 정답 고르긴 좀 어렵고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구조 따라가면서 무슨 자리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씩 대입시켰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오니까 그걸로 푸시면 좋겠습니다. 16번 역시 문도에 자 only 하고 부사 상당하고 등장했다면 여기 이미 동사가 있네요. 근데 얘가 일반 동사면 못 나가니까 두 더지 쓴 거 아니면 조동사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주어는 없으니까 주어는 써줘야죠. 동사 주어 이건 없고 주어밖에 없고 도치는 안 해서 안 됐고 이거는 대절 날라가니까 안 되고 정답은 C번 그죠? 네 그러니까 주어하고 다시 주어하고 이제 동사인데 문두에 언니가 나갔으니까 얘를 동사 주어로 쓰려면 얘가 못 나가니까 does, 주어, 치타 이렇게 흘러가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자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요 학생들이 이제 약간의 전명구 날리고 5 miles가 주어 여기 복수인 것 같으니까 요거를 오답으로 많이 합니다. 이게 동사 자리거든요. 동사가 안 되는 건 다 제끼고요. 일단은 단순히 복수냐를 물어본 거고 이 대수는 뭐냐 이제 요건데 지금 이렇게 얘를 주어로 볼 수가 없어요. 대입시키면 언덕을 넘어서 오마일은 뭐다? 불이다. 얘를 보호라고 하기에는 의미가 맞지 않고요. 자,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이긴 하나 여기서부터 여는 것이 아니라 이 단위에 해당되는 명사는 이 전치사에 같이 붙여 있는 거로 보기 때문에 같이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자리가 동사고 얘가 이제 주어라 이거죠. 그죠? 동주. 그럼 동사만 쓴 거를 고르려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자 도치 문제는 이 수일치하고도 같이 고민한다 라고 하셨다면 단수니까 A번 정답 틀렸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7번 문제는 좋은 문제니까 잘 잡으시고요. 예를 들어 after we leave 우리가 떠난 후인데 우리가 떠난 2 hours 2시간 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장의 구조상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접주동인데 단위가 붙었으니까 같이 이렇게
요거를 잘 잡아주십시오. 독해상에서도 해석할 때 잘 끊어야 끼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끊으면 해석이 얘가 앞쪽으로 연결되면서 이상해지기 때문에 잘 잡아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18번 문제. 자, 이미 뭐 일단은 마침표가 있는 평서문의 어순이고요. 뒷문장이 이미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 형태이네요. 그죠? 네,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태인데 뭐가 맞느냐라고 봤더니 seldom이라고 하는 부정부사가 문도 나가면 도치를 얘는 집어넣으면 그냥 주동이니까 틀렸고 얘가 못 나가니까 does를 쓴 정답은 C가 될 것 같고요. does라고 하는 동사가 그냥 나가는 거는 아무 이유가 없죠. 이거는 의문문의 어순이기 때문에 틀렸고 마찬가지죠. seldom이 문도 나가야 도치하는 거고 does가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는 이건 의문문의 어순이니까 A번 틀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자, 노런 걸. 자, 노런 걸 나오면 도치죠. 부정부사의 종류의 예시. 노런 걸, 나런틸, 또, 뭐 있어? 노순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종류의 예시를 잘 기억해 주시고, 동사 주어로 도치를 써야 되는데, 주어 동사. 동사 주어, 동사가 얘가 나갈 수 없죠. 틀렸고, 동사가 나갈 수 없죠. 틀렸죠. 조동사가 있다면, 조동사가 앞에 나가야죠. 아니면, 일반 동사는 두 더를 쓰던지, 근데 조동사가 있다면 조동사가 앞에 나가는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자, 문두에 never again이라고 하는 역시 부정부사 문도 나갔다면 동사 주어 쓰는 것을 고르자. but 따로 빼고요. 옆에 동사 주어 쓴 거 고르자. 동사 주어지지만 일반 동사가 못 나가니까 틀렸죠. 주어 동사 틀렸고, 주어 동사 틀렸고, 동사 주어 정답 D번. 도치는 여러분이 거의 딱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21번 갈게요. 21번. 자, 문두에, 자, 언니가 나왔다. 언니. 자, 언니 부사 상당하고 날렸죠. 하고 요거 형용사. 전명구 날라가고 그러면 동사주어 도치를 해야겠죠. 자, 언니 상당하고 문두 나오면 도치. 동사 주어 조동사 나갔다면 동사 원형 정답이고요. 조동사만 나가야죠. 동사 원형까지 나갈 수는 없으니까 틀렸고 도치 안에서 틀렸고 주어 동사가 아니죠. 이건 대절이죠. 틀렸고 텐도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이렇게 열고 닫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주절의 주어 동사의 도치 구문이니까 정답은 A번이 되겠죠. 22번. 자, 리를, 자, 추가하십시오, 공식에. 리를도, 자, 부정부사, 문도 나가면 도치라고 이해하셔서, 동사 주어가 있는 걸 고를게요. 주어 동사, 동사 주어, 동사인데, 안 되죠? 일반 동사가 못 나가니까, did 쓰고, d는 다시 동사 원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C번. 23번. 여기 이미 동사가 있고 이미 low degree 법학학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그냥 주어 자리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주어 근데 be pp 그러면 수동태잖아요. 근데 이미 목적어 있잖아. 이거 틀렸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A번. B번 주어는 알겠는데 who 이하가 have pp 목적어 같이 날아가면 이 주어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틀렸죠. 마찬가지네요. 틀렸죠. 위치는 얘가 맞아요. have pp면은 부사 위치는 여기가 또 맞기 때문에 요거 위치도 얘랑 비교해보면 틀렸고 그래서 never가 문을 나가면서 주어 그럼 도시를 또 안 했잖아요. 틀렸고 그래서 2번인가요? 네. 그래서 never가 문도 나가면서 부정부사, 동사, 주어 뒤에는 아까 received라고 하는 pp 완료 시제일 때는 앞에 나와 있는 have, has, had가 조동사다. 그래서 앞에 나가는 겁니다. 24번 보기형을 보니까 이미 다 하들리를 문으로 다 뺐습니다. 그러면 도치를 안 해서 틀렸죠.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도치했는데 이 둘의 차이점. 논 하고 접근하셔야죠. 바로 B번 하기에는 has PP, had PP 이거 완료 시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뭐가 맞냐? 시간 장치를 보니까 before 뒤에 과거. 그럼 과거 전이면 과거 완료의 정답은 D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셔야죠. 25번 문제는 자 좀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이 coincide라는 단어를 뭐뭐와 일치하다라는 단어인데 뭐뭐와 동시에 발생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요거를 여기까지 얘를 만약에 동명사의 주어로 동명사 ing가 붙어서 여기까지가 동명사의 주어로 이렇게 보면 그 이제 동사고 동사가 다 비동사인 거 보니까 그럼 이 보어 이런 거죠. 자 그러기에는 이제 해석이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를 쓴 거 보니까 A번이 괜찮아 보여요. 이거 하는 것은 뭐뭐다 이게 뭐 이거다 이렇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게 great periods 그러니까 기간이야 기간. 위대한 기간들 중에 하나가 여기 지역에서 재즈의 발전과 일치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은 기간이 다 이꼬르 동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명사를 쓰면 앞에 주어랑 같아야 된다고요. 얘는 기간 기간이 일치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그쵸? 그 기간과 일치하는 것이 동격이 아니라 이러한 기간이 알고 보니까 이거랑 일치하는 상태다 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이게 주어 동사 보어 자리는 아니고 거꾸로 얘가 주어 얘가 동사고 앞에 이 ing를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로 보면 그럼 이게 주격 보어가 나온 강조 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도 그러한 위대한 기간 중에 하나가 이거와 일치하는 상태다 이렇게 정답은 이제 그래서 A번이 되는 건데 좀 어렵죠. 그럼 나머지 보기랑은 왜 안 되냐? 이제 문제를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거 동사가 없잖아요. 아까 동사 필요했잖아요. 동사 이건 복수잖아요. 동명사를 주어로 보든 아니면 얘를 주어로 볼 수도 없고 이거 전명구니까 그럼 얘는 이상하고요. 동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여러분이 블랭크 자리가 자 동사가 있는 건 3번밖에 없어요. 3번 그죠? 근데 블랭크 자리가 지금 이게 동사 자리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A번이랑 3번 정도만 고민하는 거고 어딘가에서 이게 아까 전에 이게 복수로 갈 수 있는 단서가 어딘가에 없어. 그러면 복수 취급은 안 하는 거니까 최소 정답을 이렇게 가야 되지는 않을까.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좀 처리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치 파트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